박원순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민주주의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확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종로 주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계획대로 광화문 광장을 무리하게 확장할 경우 주변 지역은 교통지역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종로구 일대의 교통대란은 물론이고 강북 전역의 교통흐름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로 구의회에서도 광화문 광장 확대 반대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시민연대 등 9개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서울시의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했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검토 의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이렇게 현수막을 거두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구상하는 광화문 광장의 청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반대하는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 광장 확대 구상은 모두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주민과의 약속을 버리고 이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광화문 광장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 시민 친화적 광장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광장, 또 주민들이 언제나 쉽게 쉴 수 있는 편안한 광장, 그리고 멋진 광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파란 잔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나무, 또 철 따라 피는 아름다운 꽃,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광장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 후 편안히 쉬다 갈 수 있는 휴식소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멋진 공연을 관람한 뒤에 주변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광화문 광장을 종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국가의 상징이며 또 미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광화문은 조선시대가 시작된 곳이고 또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곳이기도 합니다. 경복궁은 물론 중앙청과 청와대, 외국의 대사관 등이 위치한 곳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국가 상징이자 미래 후대들에게 물려줄 역사적 유물입니다. 따라서 안보와 통일의 광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상징 광장에는 안보 통일과 관련한 이미지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선열에 대한 고마움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뒤로 조국의 독립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선조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조각 광장을 배치하는 등 재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광화문 광장은 지역 경제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매일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동선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장의 시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복궁과 중앙박물관을 관람한 후에 광화문 광장을 거쳐서 종로에 소재한 식당과 쇼핑센터에 이르기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국가 상징으로서의 의미는 물론이고
실제 주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서 우리 종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광장, 즐겨 찾는 광장, 나가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는 광장, 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오가며 들르는 의미 있는 광장, 세계가 랜드마크와 같은 이 광화문 광장을 찾는 그런 국제적 광장, 정말 의미 있는 광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함께 대한민국 황교안.